인생에서 느꼈던 어떤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모티브들을 찾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억이 있는 곳에서 사랑을 발견을 하기도 하고, 어린 시절 동심이 있던 곳에서는 순수한 어떤 마음을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여정을 담은 이야기이고요. 이번 전시 제목은 Take Your Many Mirror인데, 어느 곳에는 당신을 행복한 곳으로 데려다 드리겠다라는 두 가지 저만의 스토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히 그린 꽃 열두부를 보시고 어떤 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강한 어떤 불씨를 일으켜 주셨어요. 이 그림이 너무 좋고 작가로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꽃 열두부를 가지고 시리즈를 거두게 됐고요. 다른 하나는 저희 집안에 약간 전통적으로 있는 미신 같은 게 있는데, 어른이 오래 이렇게 장수하시다 돌아가실 때 어떤 바램을 기도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할머니 방 주변에 국화꽃을 다 심으셨거든요. 그때 상상한 것이 할머니가 열기와 제 소원을 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는 상상을 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목표가 돼서 그리게 됐습니다. 주제는 오로지 이제 제가 주체가 돼서 저희 이야기를 파생되어 나온 작업물들인데, 제가 뭔가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는 어떤 추억거리라던가, 아니면 어렸을 때 꿈꿨던 어떤 장소를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하고 싶었던 일을 토대로 해서 배경을 그리는 것입니다. 일단 개인적인 욕심은, 물론 이름은 여러분들 많이 떨치는 게 개인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그거는 제 어떤 개인적인 노력과 별개로 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열심히 작업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떤 장소를 모티브로 그림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제 꿈속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무의식의 세계로 여행하는 이야기를 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박찬욱 감독님도 다른 감독님의 말씀을 되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라고 해서 너무 한국 전통적인 것들만 쫓아간다기보다, 이미 저는 한국 태생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서양 재료를 쓰거나 해도 그 내재되어 있는 어떤 밑바탕은 어쩔 수 없는 그 한국인이라는 정신력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개인에 대한 어떤 더 많은 탐구를 하고, 제 그림에 대한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꽃 열기구를 타고 여행을 하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가 우이입니다. 우이라는 이름도 이 꽃 열기구 그림을 그리면서 짓게 된 이름인데요. 해갈 우에 햇빛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밝은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제 그림이 항상 이제 누군가에게 따뜻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림이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그림으로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습니다.